안녕하세요.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뉴타입 W입니다. 여러분 잘 지내셨죠?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. 제가 뭐 아직 1000명이 안 넘어가지고 커뮤니티 탭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소식 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. 제가 뭐 좀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. 미얀마랑 일본을 갔다 오는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한 10며칠 정도 제가 한국을 비우게 됐는데 미얀마에서 제 스마트폰을 도난당했습니다. 도난당했어요. 내가 잊어버린 게 아니고 도난을 당했어요. 세상에 제가 휴대폰을 도난당하리라고는 상상도 한 적이 없는데 도난을 당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시리에 빠졌었죠. 멘붕이 오고 막 이게 미얀마를 먼저 갔다 일본을 가는 스케줄이라서 미얀마에서 도난을 당하니까 일본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크리스마스 직전에 돌아왔거든요. 굉장히 현타가 좀 살짝 오고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? 아 그리고 너무 좀 짜증났던 게 휴대폰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더라고요. 내가 나한테 인증도 안 되고 내가 나가 아니라 휴대폰이 난 거야. 와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본의 아니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아 좀 짜증도 좀 나고 막 그랬었는데 뭐 지금은 뭐 다 극복하고요. 예전에 제가 사용하고 이제 집에 공기계로 있었던 7 플러스 아이폰 7 플러스 예전 거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일단 사용에는 문제가 없긴 한데 상당히 마음이 아프네요. 그리고 제가 영상을 다 아이폰으로 찍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던 거예요. 제가 리뷰 영상을 아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찍고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요거 아이폰 7 플러스로 찍다 보니까 너무 퀄리티 차이도 나고 좀 마음에 들지도 않고 하지만 일단은 찍고 있습니다. 네 중고로 이제 구매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여행자 보험이 이제 20만원밖에 안 돼 더라고요. 그래서 좀 슬픕니다. 아이폰 XS 맥스 256기가 스페이스 그레이가 날아갔는데 여행자 보험은 20만원밖에 안 되고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도 동남아 갈 때는 좀 빈민국이 많다 보니까 도난을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. 좋은 게 아니라 내년에는요 DC도 열심히 리뷰할 예정입니다. DC 네 저스티스 리그 제품인데 오늘 플렉스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 요거 밑에 있는 거는 리모컨으로 할 수 있는 RC카예요. 네 RC카인데 배트물이 너무나 잘 나온 건데요. 이것도 일단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저스티스 리그의 풀셋이죠. 풀셋 마펙스 제품인데요. 네 요렇게 준비해놨습니다. 아직 요것들은 리뷰를 안 했는데 아 요거 아쿠아맨만 제가 옛날에 리뷰한 게 하나 있어요. 하지만 요거 전부 다 모여가지고 설정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보여드렸기 때문에 저스티스 리그도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. 다크나이트 하,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그죠? 다크나이트도 리뷰할 예정입니다. 일단 요거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 DC도 외면할 수 없어요. DC도 제가 굉장한 팬이기 때문에 DC 피규어도 분명히 할 겁니다. 배트맨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다크나이트와 배트맨 아캄 시리즈 피규어 게임 피규어인데요 그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마블만 하는 게 아니라 마블도 하고 DC도 하고 또 애니메이션까지도 폭넓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도 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래서 크리스마스 인사를 못했던 거는 죄송하고요.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2020까지 왔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또 하고 싶은 일, 하고자 하는 일, 계획했던 일 모두 다 잘 풀리고 정말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아무튼 저는 또 다음 영상, 다음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워머신이랑 아이언 패트리어트 촬영은 마쳤고요. 이제 편집 중에 있는데 그거 아마 새해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요.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뉴타입 W였고요. 내년에 정말 1000명 넘고 한 1만 명 정도까지만 가면 참 좋겠다. 와 여러분 힘 좀 써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. 안녕. 감사합니다. 화이팅. 2020년 화이팅. 안녕.